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약대 마지노선 점수면 연고대를 쓴다고 했을 때 뭐 반도체, 컴퓨터, 전자 정도는 어렵고 그 다음 라인부터 공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연고대를 어떻게든 문 닫고 마지노선으로 가려면 얼마나 수능을 봐야 될까요? 짠! 앞에 보여드린 이제 약대 완전 마지노선이랑 연고대 상위 공대 에서 국어 한 문제 그리고 생명 한 문제 정도 틀린 점수가 나오죠.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성적이면 성대 전자전기랑 겹칩니다.